2017학년도 방송대 1학기 수강 등록생을 대상으로 하는 1학기 기말 시험이 오는 6월 18일, 25일 이틀에 걸쳐 치러집니다. 1학년, 2학년은 6월 18일, 3학년, 4학년은 6월 25일 치러지는 기말 시험은 과목당 35분의 시간이 주어지며 학교 홈페이지 학사 정보, 수업 시험 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송대와 아름다운 가게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토요일 행사가 지난 5월 20일 성남 중동점에서 개최됐습니다. 아름다운 토요일은 방송대 학우들이 참여해 옷, 생활용품 등을 기증하고 발생한 수익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는 뜻깊은 행사입니다. 전국 총학생회는 개교 45주년을 기념해 방송대인이 함께하는 어울림 걷기 대회를 5월 20일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전국 13개 지역 대학에서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문 및 재학생과 가족, 그리고 시민이 참여하는 이번 걷기 대회 행사는 평생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고 우리 대학을 홍보하기 위한 취지로 전국 총학생회와 지역 대학 학생회가 주관해 열리게 됐습니다. 이번 걷기 대회에는 전국에 있는 방송대 교직원과 동문, 재학생, 그리고 가족 등 약 2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단순히 걷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지역의 쓰레기를 줍는 등 지역의 환경 정화 활동에도 앞장서 방송대학교의 위상을 나타냈다고 평가받았습니다. 또 방송대를 소개하는 브로셔와 물티슈를 배포해 시민들에게 평생 교육의 중요성과 의의를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저희 서울 지역대 학우님들과 그다음 서울 시민들에게 홍보를 함으로 해서 평생 학습에 시민들에게 많은 홍보가 되었으면 하고 이 뜻깊은 행사가 아무런 사고 없이 행복한 시간 만들었으면 합니다. 시민과 함께해 더 뜻깊었던 오늘 행사를 통해 하나로 단결된 방송대인의 저력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방송대 뉴스 장빈나 기자입니다.